가난해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가난한 김용기라는 영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진정 이 시대를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며 사는 저희들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큰 인생의 도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영화를 연출하신 감독 김상철 목사님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죠. 안녕하세요. 김상철 감독입니다. 가난 김용기라는 작품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특별히 김용기 장로님이셨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웠을 때에 일제강점기 때는 독립운동을 하셨고요. 6.25 이후에 너무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통해 전달하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있으셨을 텐데요. 어떤 걸까요? 예,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변하면 다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내가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김용기 장로님도 일생을 저희들을 가르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변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린다면, 이상면만큼은 오늘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세요 하시는 명장면이 있으시다면 어떤 장면인가요? 예, 이제 많이 있는데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1966년도에 동양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박사의 사의상을 받으러 필리핀에 가셨을 때에 흰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고무신을 신고 가셨습니다. 민족의 자긍심, 교회의 장로이기 때문에 그 결연한 모습을 우리가 좀 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두 번째는 효의입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효자이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효인데, 그 효를 정확하게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의 표현들이 아드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두 장면 꼭 기억하면서 영화 보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가난한 김용기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네, 오늘 김용기 장로님의 영화를 정말 감명 깊게 봤습니다. 저희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지금 생각하니까 새삼 그 김용기 장로님의 영향이 큰 것이 아니었나. 다음 세대들이 나이든 어른 세대를 바라보면 늘 꼰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영화는 진정한 어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참 어른이 어떤 분인가, 또 그 어른을 따르고자 하는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라고 느껴졌습니다. 지금 해외 농군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개발의 문제라는 것이 구제를 통해서 주는 것보다 정신이 자산이다. 정신을 개척함으로써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김용기 장로님의 일대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느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30여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내 옆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걸 느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우리 개인의 아버지라는 것보다는 우리 민족의 스승이고 민족의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바로 우리 일가 김용기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셨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영화를 통해서라도 좀 느끼시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의 나라 양식 얻어먹은 거지요. 뺏으면 도둑이나 핀내면 빚쟁이도 되지. 거지 되지 말고 빚쟁이도 되지 말고 먹고 남는 건 남의 나라 출전을 얻어오지 말자. 풀하는 봉 덮으면 더 잘 되고 걸음 한 번 넘 심은 대로 걷는 거야. 선생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먼저 사람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를 따라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무언가 목적이 있을 때 태어난 것이다. Kanan movement is to change individual life.